피겨 여왕 김연아가 다음 달로 연기된 모스크바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에 나섰습니다. 피터 오피가드 코치도 오늘 미국에서 건너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심재웅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대회 연기로 페이스를 놓쳤지만 피겨 여왕의 몸 동작은 역시 우아했습니다. 고난도의 점프 대신 표정 연기와 동선 점검에 나서며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오피가드 코치도 휴식을 반납한 채 바로 본격적인 지도에 나섰습니다.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이제 코치 선생님께서 오므로써 좀 더 긴장을 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변화가 좀 있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3주 동안 김연아는 체력을 끌어올리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3월 중순에 완벽했던 상태로 다시 컨디션을 되돌린다면 여왕의 재림은 문제없습니다. 오피가드 코치는 지젤과 오마주트 코리아로 짜여진 새 프로그램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We've been focusing on the artistry and I think that's where Yuna can excel so well and that's been our focus. Her programs this year are exceptional. 오피가드 코치의 합류로 세계 재패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된 김연아는 태릉에서 훈련을 계속한 뒤 다음 달 22일 대회 장소인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OBS 뉴스 심정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새로운 코치 오피가드와 함께 모스크바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피겨 여왕 김연아가 오늘 오후 서울 태릉선수촌 실내 빙상장에서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연아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벌어지는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 전직 훈련지인 LA에 돌아가지 않고 국가대표팀의 훈련 장소인 태릉선수촌 실내 빙상장에서 본격적으로 훈련하게 됐는데요. 김연아의 새로운 코치 피터 오피가드도 오늘 새벽 입국하며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치 선생님께서 오므로써 좀 더 긴장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링크에 들어선 김연아는 자신의 쇼 프로그램인 지젤의 스파이럴과 스핀 연기 등을 무리 없이 선보이며 코치와 함께 여러 가지 기술을 점검했는데요. 난이도 높은 점프 동작은 선보이지 않고 점프 직전까지의 동작만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체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거의 한 달이 남았는데요. 열심히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하고 시합을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피겨 퀸의 복귀, 김연아의 연기가 빛을 발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훈련 공개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짧고 강렬한 인상을 줬는데요. 역시 김연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새로운 코치와 함께 환상의 호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을 했고 또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잠시 조금 춤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피터가 오고 또 남은 시간 동안 거의 한 달이 남았는데 열심히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하고 시합을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피터가 도착을 했는데요. 오기 전에 지난주부터 연습을 몸짓을 했었는데 큰 변화 없이 그동안 미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했고 또 오늘 이제 코치 선생님께서 오므로써 좀 더 긴장을 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좋은 변화가 이제 변화가 좀 있었지만 다시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In Korea, I've never been here before. Just landed yesterday. I think it was yesterday with the time change. And very happy to be back with Yuna. We went through the worlds being in Japan and now moving to Russia. So there have been great many changes, but Yuna adapts very well as any great athlete would. So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to work with her again. And to progressing in the next couple of weeks. This week she's working quite hard to get her stamina up to exactly what she was at just a few weeks ago. And then we'll use the last couple of weeks to polish the program and have her as perfectly ready for the competition. 화이팅! 화이팅!